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쳤지만 올해도 803 갑바위에는 자녀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803 자락, 우뚝 솟은 갑바위 부처상 앞에 수험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이어집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조마조마했던 한 해. 반복된 등교 중지 사태에 수능 시험일까지 미뤄지면서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많이 불안했죠.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고.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발디딜 틈 없이 붐볐던 갑바위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도객들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거리를 띄운 채 기도하는 학부모들은 방역지침 준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둘째 딸의 시험을 기원하러 포항에서 온 아버지는 수능도 수능이지만 그저 건강하게 시험을 끝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합니다. 딸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데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 건강이 시험 잘 봤으면 생각뿐입니다. 어느덧 닷새 앞으로 다가온 수능. 한파와 코로나19 속에서도 803 갑바위에는 자녀를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TBC 남유주입니다.